또 새로운 서포트를 합니다. 이지에 이어서 니코. 니코겠죠, 예. 그렇죠. 이게 조금 맛있어 보인다. 예. 어! 네. 아, 진짜 이거 돌리는 게 아니죠. 보통 우노가 돌리거든요. 예. 오. 예. 니달리는 다음 버전에 뵙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지나가네요. 알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티온의 조합이 녹턴 니콜을 비롯한 그 과정에서 오리아나 바루스의 양념, 이런 것들이 양념이 고르게 상대를 찜질할 거고 그거를 아트릭스가 맛있게 먹는 그림. 네. 이게 진짜 너무 매섭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서 잠깐 띄우고! 네. 그냥 한 방에 열자! 네. 네. 라인 전 구조에서 끝까지! 3점! 1렙단계 때 승부를 진짜 네. 잘 봤네요. 그렇습니다. 가스 바블! 볼래? 굉장히 기분 나쁘긴 해요, 이런 상황은. 그렇지 일단.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예, 나쁜 그래서 턴을 좀 그러면 근데 근접! 아, 근데는 아니죠. 강현이 메이커 전면 들고 있습니다. 아끼고 있어서 틀 필요도 없다. 아, 초반 1경기는 잘 풀어갔었는데 리신 지금은 좀 쉽진 않습니다. 오! 네, 스킬을 옆으로 갖고 바로 그냥 점화 쓰면서 네. 쫓아내고 있고요. 이게 해라, 체력 떠라, 체력 떠라! 알리 아끼면서 그래요? 오! 이렇게까지 가요? 할지라도 미드탑에서 티원이 예. 계속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출장까지 왔습니다. 페이커! 이런 거 쓱 한번 들려주는 것도 리신의 예. 위치는 어차피 위에 있었고 맞죠. 아직도 미드에 묶여 있으니까 예. 아니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냥 더 차이가 나는 거라 예. 뭔가를 답답해요. 하긴 해야 돼요. 그냥 눈 딱 감고. 그렇죠. 그런데 용은 어떻게든 뭐 건드리는 모습이 아예 없고요. 유총도 좀 하나 먹은 게 전부 답니다. 피어엑스 와야 되긴 합니다. 답답한데 오 체력이 여기, 근데 여기서 넘기고 밀러가 당기고 네 남태 네. 전면을 씁니까? 깔끔하게 입에 넣었는데 예. 뭐 여기 다이브 압박은 그래도 칼리할 일이 그리고 더 전면 주세요. 와우 네. 어 그리고 찔러 네 찔러 클로저 찔러 클로저 클로저 넘샷 스킬 활용이 굉장히 멋졌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일단 아즈르는 전멸은 아꼈고 그게 핵심인 거죠. 아 여기는 싸움을 걸지 않으면 갈가먹기 하는데 예 한번 그럼 버텨요. 네. 아 맞. 개 일단 묶어. 아니 구캐디오 이 중력이 말도 안 되는데요. 와 이거 생존국인 줄 알았거든요. 만개가. 예 네, 받아치는 스킬 활용이. 예 남았는데 작전 들어갔다 벌써 태. 아 그냥 근데 이게 그 어? 먹고 빠져버려요? 이속 빠지면 근데 아즈르가 이거를 아즈르가 붙잡을 수 예. 있으면 좋은데 아즈르도 뭐 저기 쌩으로 들어가서 뭘 하기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 들어가라는 건 아즈르 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예. 아니 크단테 텔로 왔는데요? 그냥 빠져버리면 뭐 온 김에 자연스럽게 라인 수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손해를 많이 봐서 예. 탑도 인원 배치가 비어있고 약간이나마 손해를 보는 거죠? 가능한 그쵸. 거고 부랴부랴 대응하지만 이미 늦은 예. 거예요. 그러면 탑도 오 전면을 쓸 수밖에 없었게 하지만 밀러 엑스큐트 다 있는데 아 이게 알리가 딱 보는 턴인데 예. 이걸 그냥 보내주면 뭔가 기분이 나쁘지 아직 안 끝났다! 덮컷! 네, 네. 그리고 띄워! 막타 들어갔어요 막타 들어갔어요. 자 오리아나 공격한테 정리를 했으니까 그 대신 전력 쪽은 봐야 예. 돼요. 클로저는 체력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또 아 페이카! 예. 중격 바로 썼고요. 전력은 나가는 거 봐요! 불 끄고! 불 끄고! 불 끄고! 위에 탈린다! 탈린다! 점프 일단 해보긴 하는데요. 예, 아깝어요. 성공 되고. 네. 그다음에 안에서 클리어가 날지. 예, 클리어 됐어요. 다시 마지막으로 윌러의 발작이. 윌러의 스페어 초기 좋아요. 그렇죠. 빠른 스페어 따더라도. 윌러도 세거든요. 예. 따라가면서 한 명이라도 더. 우리 하나 같은 아 좋다. 아트록스. 어차피 이거 안들어가. 안들어가. 윌러를! 일단 윌러! 윌러 한 명만! 요리조리! 아! 오! 오! 8대8! 8대8입니다! 아, 용이 나왔는데! 아트록스 벌써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치구도에서 스킬샷 싸움인데 예. 아 그리고 이거 적당히 시간 좀 더 재면 오리아나 바루스가 전멸이 돌아오거든요. 예. 지금 티원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니콜을 잘 찾아야 돼요. 피어엑스 있습니다. 니콜을 잘 찾아야 됩니다. 머리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터졌어요. 비상 어디냐 생존자 어딨냐.
아니야! 딜러들 다 죽었습니다! 불이 꺼졌고 불이 켜졌을 때 예. 생존자가 그렇습니다! 세 명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T1 지금 이 조합 그리고 이 조합을 소화하는 어떤 이해도 마피아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예. 밤되면 그냥 사라집니다. 실제 이 조합이 진짜 시너지가 말도 안 되는 조합인 건 맞는데 먼저 용을 치면서 상대를 뭉치게 만들고 사이드로 도는 포지션이 기가 막혔죠. 네. 앞 경기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급하니까 이렇게 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 뭔가 군달구요. 구마유시. 아우, 회사들. 그래도 클리어 무빙은 좀. 야, 막대 한 번. 천하의 그 상태도 쓰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상대를 밀어넣은 상태에서 시야를 T1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시야의 허점과 몇 초 발생한 허점을 바로 뚫은 거예요. 네. 그렇죠. 또 피어엑스가 지금 약간 날개 쪽에 인원 배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돌리고 네. 타워에도 어떻게든 버텨줘야죠. 네, 그리고 카드가 빨리 와야 돼요. 와, 이게 빨리 와야 되는 그냥 체력 관리가 안 돼서 사상자는 없지만 또 약간 밀려납니다. 다음 파워플리 4800이에요. 예, 말씀하세요. 롤이 뭔가 에이스를 띄워야지만 가드가 내려갔다는 게 찼는데 또 대응을 하고 영계가 타워가 없고 영계가 아디를 갖고 밀고 그래서 페이커 진짜 잡았어요. 어, 가이딩! 죽였어요! 네, 찔러! 찔러 클로저! 예, 괴리 찔찌르! 미니언으로 변신해서 도망가고 아, 예. 예, 그 대신 팀의 포탑이 파괴돼요. 그나마 그 두 명을 잡긴 했습니다만 답 없다! 맞죠? 일단 결단력은 좋아요. 예, 그게 뭐 결병 어떻게든지 간에 솔직히 이게 속기 쉬운 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골키리에요. 여기서 한 턴 더 쓸 거라고 네. 예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 이걸 그냥 밀고 들어가지고 네. 가서 그 대신 어 근데 그래도 복도 일단 불 꺼 제오클 아 불을 걸 안 또 불 껐어요. 말 말 해. 그 데미지 섞어 데미지도 좀 있네요. 아 이거 버티기만 아 제오스만 살려도 이게 어디 빈가 아이고 아파. 아니 이게 4대3인데 이게 이렇게 아니, 밀려납니다. 상대 미드 원딜을 분명 잡았었는데 왜 더 손해봐야 되지? 약간 아니,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그 두 명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싸운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응징도 되지 않았고요. 더 큰 손해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뭐 8천 이상 8천 9천 차이 나는 거 옆구리? 오! 어떻게든 네. 그래도 반격을 마지막 반격을 셀리가 최대한 살아서 반격을 네. 살아요. 살려놨다. 아. 물러서지 마라. 이거 아. 클로저를 아니, 끼고 이거 힘이 빠져 클로저를 힘이 끼고 빠져요. 클로저를 끼고 예 클로저를 끼고 클로저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리신 아 예 그런 아무도 있고 그러면 다섯 명 전원 생존했는데 좀 그것을 그나마 지금 바로 오브젝트와 연결되진 않으니까 와, 아무것도 없군요 지금. 네. 최대한 더 생존을 했고 지금 녹턴 중일보 직전 지원군 중일보 직전 지원군 그리고 이 죽으면 이 죽어 또 아! 추가적인 것들과 여러 가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뒤에 결단. 아 드롭스 어딨냐? 아 뛰어. 내려놔. 야 밀고. 근데 불이 꺼졌다. 불이 꺼졌다. 만만해. 난리가 났다. 이거 여기서 못 들려요. 못 들려요. 딱 다 들립니다. 이거 진짜 나갔어요. 참 마피아 조합. 네. 바로 사라집니다. 밤이 되면 사람이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클로저 다시 퇴근하세요. 와 진짜 조합 응용도가 예. 말이 안 됩니다. 진원 상대권의 싸움 걸어주는 게 오히려 땡큐입니다. 에이스 다 죽었네요. 예 그쵸 아무도 없습니다. 플레이어들 다섯 명이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아 여기서 우물킬 누가 먼저 엑스큐트 아, 그전에 끝납니다. GG! 아, 2연승 추가했고요. 아! 깐두마 유치. 잠깐 눈이 먼 것 같습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와, 뭐, 미니 미드, 뭐, 미니 원딜이 아니라 그 이상의 플레이가 나옵니다. 정식. 나와야 되긴. 여기서 싸움 봐도 돼. 빨리 볼 생각. 아, 뒤. 알림 부탁해. 알림 먼저 볼게, 알림. 빠바바바바바, 뒤. 어, 골렛츠고. 다 먹겠어. 이제 얘도 얘도 거 아니야? 아, 오케이 버릴게. 잡아야 돼. 얘 2. 아 너무 아파. 어 잠깐만. 나 어시 줘. 나 킬 줘. 킬 어 진짜 내 건가? 아. 아 뭐야? 아 내 킬 돼. 나이스 내 거. 나이스. 뛰어. 잠깐만, 딜량.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네, 자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지은 팀원이었습니다. 자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선수들이 마지막에 잠깐만 딜량을 외친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딜량 신경 안 쓰면 자꾸 다른 쪽 친구같이 이상해. 이 팀은 서폿이 미든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 진짜 선의 경쟁인데요, 이거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캐리하기 때문에 이런 걸 소화할 수 있고 좋은 플레이가 나오는 것도 맞지만 또 옆에 구마유씨 그리고 옆에 T1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가 나는 것도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혼자서...